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3 파밀의 기본이라는 페이지에 대한 강의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1번과 같아요. 시라 솔 완벽하게 해놨다면 파밀의 운지만 정확하게 익숙하게 연습만 한다면 똑같습니다. 자, 파미레라는 운지 배워볼게요. 파는요, 마찬가지로 솔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, 오른손, 여기 동그라미 있죠? 요 동그라미 요거 하나 누르는 거. 세 개 누르고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 눌러주는 게 파. 그 다음에 하나 더 누르면 미. 하나 더 누르면 레입니다. 그쵸? 파미레 위에 세 개 누르고, 파미레 이러고. 이해되셨죠? 익숙하게 습득하셨죠? 자, 그래서 파미레라는 운지를 배우고 나서 이 파미레라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기본과 응용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은 기본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도 파를 잡고서 소리를 내시는데 파, 쉬고, 파, 쉬고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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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, 파, 두 개, 파, 두 개, 파, 두 개, 파, 파, 쉬고. 똑같아요. A1과 똑같습니다. 단순히 다를 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, 똑같이 주의해야 될 건데 하나만 더 추가해보자고요. 뭐냐? 내가 호흡을 더 많이 써줘야 합니다. 왜냐면 우리가 시, 라, 솔보다 파가요, 더 아래 있는 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호흡과 아랫입술에 힘이 조금 더 빠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셔야 파라는 소리, 미라는 소리, 레라는 소리가 아주 잘 나게 됩니다. 내가 호흡을 많이 안 주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근데 내가 호흡을 많이 주고 입에 힘을 빼고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그렇게 따라 해보시면 돼요.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두 번째 줄 마찬가지로 4분 음표 연주하고 4분 음표 쉬고 앞에와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미 두 개 미 두 개 미 두 개 미 미 메트로놈 틀어놓고 저 위에 72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. 그거는 메트로놈을 72를 놓으라는 거예요. 72를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똑 하나의 한 박자라는 겁니다. 메트로놈 꼭 필요해요. 그 메트로놈 꼭 구매하셔가지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세요. 마찬가지입니다. 파, 미, 레 그렇게 내가 연습을 합니다. 텅깅을 배우셨다면 텅깅으로 해주시고 텅깅을 배우지 않았다면 호흡으로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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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 파, 미, 레 할 때 호흡이 더 파, 미, 레 하고서 호흡이 더 쭉 나가야 되죠. 그쵸? 근데 호흡이 내가 점점 빠지고 입에 힘 주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소리 납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입에 힘 점점 많이 빼고 호흡 더 세게 해주셔야 이렇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 파, 두, 개, 미, 레, 미, 레, 미, 파, 레, 쉬고 레, 미, 파, 미, 레, 쉬고 파, 미, 파, 레, 미, 파, 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명창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파밀의 기본 호흡 만 생각해주고 더 내가 저음역이기 때문에 더 이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해주자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파, 미, 레라는 소리를 깔끔하게 내고 그것들이 됐다면 4번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. 3번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연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요 3번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